자,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. 이 멕시코의 한 빵집에서 강도가 들었습니다. 꼼짝 마, 돈 내놔. 뭐 직원에게 총을 들이대면서 위협을 가했다고 하는데, 그런데 잠시 후 이 강도가 아주 울상이 돼버렸다고 합니다. 이 직원이 아니라 울상이 된 강도. 왜 그런 겁니까? 직원이 강도를 가둬버린 사건이에요. 가둬요? 어디다 어떻게 가둔 거예요? 영상으로 보실 텐데요. 예. 멕시코의 한 빵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. 예. 한 남자 가게 안으로 저렇게 들어오자마자 예. 계산대 뒤로 접근을 해서 예. 품속에 숨겨둔 총으로 직원을 위협하면서 돈내놔 이렇게 위협을 한 거예요. 예. 직원이 금전 출납기 저쪽에 있어요 하더니 슬금슬금슬금 밖으로 나가서 뭘 예. 하냐면요. 셔터를 저렇게 휙 내려버립니다. 야. 도둑이 이 돈을 세면서 한눈을 판 사이에 저렇게 가게 안을 도둑을 가둬버린 건데 예. 뒤늦게 막 셔터 열려고 해보지만 안 되는 거예요. 지금 열리지 않는 그렇죠. 거예요. 강도가 오히려 도관에 든 쥐가 된 셈인데 예. 경찰이 출동할까 봐 두려웠는지 막 안에서 우왕좌왕하다가 옆에 보시면 책장 있잖아요. 예. 저 책장으로 지금 옮겨서 끙착끙착 옮겨가지고 경찰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출입문을 저렇게 막아둡니다. 그리고 도망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. 예. 어떻게든 뒤쪽으로 가서 앞문을 이제 막았으니까 예. 뒤쪽으로 가더니 가게 뒤쪽 창고문으로 가서 창문을 깨부수고 탈출을 시도를 했지만 결국에는 가게에서 도망친 지 얼마 못 가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사건입니다. 야, 이게 빵집에 그 훔치러 왔다가 이 셔터문에 꼼짝없이 갇혀버린 그런 모습인데 얼마 전 영국에서는 더 황당한 일도 있었다고요. 예, 영국의 한 편의점에 예. 헬멧을 쓴 남성이 이제 손님으로 들어왔는데 예. 수상하게 막 이렇게 서성이더니 예. 캔맥주를 들고 이제 주인한테 가서 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주인이 막 빨리 뛰어가서 문을 딱 닫고 셔터를 저렇게 내려버린 거예요. 그래서 도둑이 자기도 밖으로 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예. 결국 나가는데 실패하고 예. 셔터에 저렇게 껴버리고 말았습니다. 예. 그러니까 도둑이 이왕 잡힌 몸 뭐 맥주라도 먹자 그런 심정이었는지 훔친 맥주를 저렇게 먹으면서 경찰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. 자, 이 셔터 사이에 끼어서 이 맥주를 원샷하던 강도 그 상태 그대로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합니다.